희귀부암 발생률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2016년 피부암 환자가 19,236명에서 2020년 27,221명으로 41%나 증가했는데요. 특히 고령층 환자의 비중이 높아 60세 이상이 70%에 이릅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30에서 50대 환자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로 주의가 필요한 질환입니다. 색소병변의 이상 증식으로 일어난 흑색종과 흑색종 외의 비색소세포성 종양으로 크게 나뉩니다. 즉 흑색종과 흑색종이 아닌 피부암으로 분류하는데 이는 치료 방침과 예후가 둘 사이 꽤 차이가 나기 때문입니다. 흑색종의 경우 주변 조직으로 전이가 종종 발생하며 비색소세포성 종양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기조세포암, 평평상피세포암은 전이율이 높지 않습니다. 그 외에도 기타 비색소세포성 종양에는 피부섬유육종, 혈관육종 같은 피부암도 드물게 존재합니다. 피부는 표면에서 가까운 순서로 표피, 진피 및 소위 지방층이라고 부르는 피하 조직의 세 부분으로 크게 나눌 수 있습니다. 표피층에는 각질 형성 세포, 멜라닌 세포, 랑게르 한스 세포, 메르켈 촉각 세포로 구성되어 있으며 진피층은 섬유화 세포, 비만 세포, 조직구, 림프구 등의 세포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유전 요인 및 다른 원인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그중 가장 뚜렷하게 밝혀진 원인은 자외선입니다. 자외선의 공격에 피부가 견딜 수 있는 방어벽이 무너지는 경우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외선의 노출 기간과 비례해서 노년층에는 발생률이 비교적 많이 발생합니다. 흑색종의 경우 가족력이 있다고 보고되고 있는데 정확한 연관관계는 추가 연구가 필요합니다. 피부암으로 발전하기 전인 전암 병변 상태에서 발견하면 큰 외과적 수술 없이도 치료 가능합니다. 한마디로 전암 병변은 악성 피부암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큰 전 단계 상태라고 생각하면 되는데요. 전암 병변 또한 치료의 대상이므로 평소 피부에 관심을 갖고 주기적으로 관찰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자외선을 많이 받은 노년층에 발생하는 광선각화증, 습진과 비슷한 보헨시병, 그 외 백반증이 평평상피 세포암으로 진행할 수 있는 전암성 병변입니다. 흑색종의 경우 어른 손보다 더 큰 모반이 생기는 선천성 거대 모반, 점의 경계나 색상이 균일하지 않고 울퉁불퉁한 이형성 모반의 경우 흑색종과 연관이 있다고 보고되지만 이형성 모반이 있다고 꼭 흑색종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전암성 병변의 중요성은 피부암의 치료법인 광역절제술을 피해 간단히 치료를 할 수 있는 점에 있습니다. 따라서 전암성 병변이라도 간과하지 말고 조기에 치료받으시길 권유드립니다. 피부암은 조기에 발견되면 완치율이 95%나 이릅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점으로 착각하고 암이라고는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조기 발견이 늦어지는 경우가 많다는 건데요. 평상시 전신의 피부를 빠짐없이 살펴보며 새로운 병변이 발생하거나 원래 있던 병변에서 변화가 발견될 경우 악성의 가능성을 의심하고 병원을 찾아야 합니다. 환자분들은 대부분 점이 갑자기 생겼고 점점 커진다고 얘기하십니다. 기저세포암, 평평상피세포암은 피부에 길게는 1년, 짧게는 6개월에 걸쳐 점차 커지는 병변이 생기는 것이 일반적이며 간혹 가려움증을 동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흑색종의 경우 경계가 불분명하고 비대칭적이며 병변 내에 흑색병변이 파괴되어 덜 까만 부위가 나타나기 시작하며 얼룩덜룩할 모양을 보이는 흑색병변이 나타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흑색종의 경우 위에서 언급한 특징 중 한 가지를 나타내는 경우라기보다는 전반적인 특징을 모두 나타내는 경우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피부암은 피부 어느 곳에서도 발생할 수 있지만 주로 평평세포암이나 기저세포암은 햇빛 노출이 많은 얼굴과 손등, 두피에 흔히 발생하는 반면 흑색종은 전신에 걸쳐 발생합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손톱, 발톱 및 발바닥 등에서도 발생하는 빈도가 높은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따라서 햇빛에 노출되는 부위가 아니라고 하여 피부암이 아니라고 여겨서는 안 됩니다. 피부암은 다양한 방법으로 치료할 수 있는데요. 치료의 선택은 병변의 위치와 크기, 병변의 수,
병리학적 검사상 종양의 특징, 환자의 건강 상태, 예전에 치료받은 과거력 등 여러 가지 요인들을 고려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이 점에서 흑색종과 흑색종이 아닌 피부암의 치료 방침이 가장 크게 달라지게 됩니다. 피부암 중 흔한 평평상피세포암, 기저세포암의 경우 대개 피부암 경계에서부터 5mm에서 1cm의 여유 경계를 두고 광역절제술을 시행하게 됩니다. 흑색종의 경우 전이병변을 살피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수술 전 PET, CT, MRI 등의 검사를 통해 인근 임파선 및 원격 전이를 확인한 후 흑색종의 조직학적 두께에 따라 0.5에서 2cm의 여유 경계를 각각 두고 광역절제술을 시행하며 만약 임파선 전이가 확인된 경우에는 임파선 곽청술, 즉 임파선 전이 부위에 대한 광역절제수술을 시행합니다. 또한 피부암이 발생한 부위에 수술 후 환자분의 기능적 만족도를 위해서도 피부이식이나 피판술 중 더 나은 수술법을 고려하여 수술을 진행합니다. 피부암은 호발 부위가 얼굴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수술 후 흉터 자국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피부암의 치료가 늦어지면 눈에 보이는 곳에 큰 흉터가 생길 수밖에 없는데요. 여기에 눈, 코, 입 주변과 같은 부위에 발생하면 기능적 문제를 유발하는 등 환자 삶의 질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사실 피부암의 절제술 후에 존재하는 광범위한 결손 부위에 대한 기능적이고 심미적인 재건이 저희 성형외과의 전문 영역입니다. 수술 전 치료를 할 때 흉터가 최대한 덜 남는 것은 물론이고 수술 결과에 불만족이 제일 적도록 노력함과 동시에 성공적으로 피부암을 제거하려고 노력합니다. 노년층의 경우 피부 탄력이 낮은 경우에는 일부에서 1차 봉합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광역절제술 후 조직 결손 부위가 일반적으로 3cm가 넘어가는 경우에는 1차 봉합으로 결손 부위의 재건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국소 피판술이나 피부이식술을 시행합니다. 용어가 생소하실 텐데요. 국소 피판술은 조직의 혈관 분포에 유의해 혈관에 손상을 주지 않은 채로 주변 조직을 이용해 결손 부위를 재건하는 수술이며 피부이식은 피부를 얇게 채취하여 결손 부위를 덮는 방법입니다. 피부암이 커서 광범위한 결손 부위를 가지는 경우나 광역절제술 후에 뼈나 인대가 노출되는 경우에는 허벅지나 등에서 피부와 혈관을 포함한 유리피판술을 시행하여 재건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피부암을 예방하기 위한 가장 첫 번째 방법은 자외선 차단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시중에는 다양한 종류의 자외선 차단제가 판매되고 있죠. 그중 스프레이 제품의 경우에는 흡입 시 좋지 않은 성분들이 함유된 경우가 있으므로 얼굴에 사용하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고 바람을 등지고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방에는 자외선 차단이 가장 중요합니다. 약 80%의 피부암은 태양빛으로부터 선크림이나 모자 등으로 피부를 보호함으로써 예방할 수 있는데요. 또한 기온이 높고 햇빛이 강한 경우 자외선을 최대한 피하려는 노력 역시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에 못지않게 조기 진단도 피부암 예방에 중요합니다. 1년여 정도 전부터 생겨서 점점 커지는 점이 있거나 그 점의 경계가 울퉁불퉁한 경우 병원을 방문하여 진료를 받을 것을 권유드립니다. 여기서 잠깐! 잘못된 의학상식을 바로잡아 건강도 지키고 상식도 키우는 Yes or No! 점이나 주근깨가 많으면 피부암 발병률이 높아지나요? No, 아닙니다. 양성모반, 즉 점과 주근깨는 수년에 걸쳐 형성이 되고 크기 변화가 없기 때문에 피부암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또한 점이 많다고 하여 피부암의 발생률 역시 높아지지 않습니다. 두 질환이 관계가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피부암의 경우 초기에 점처럼 보일 수 있으므로 3에서 4개월 사이에 1.5배 이상으로 크기가 증가하는 경우 피부암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잘못된 의학상식 깨치기 Yes or No 두 번째. 피부암에 레이저 시술을 잘못 받으면 암이 주변으로 더 퍼질 수 있다는데 사실인가요? Yes, 맞습니다. 레이저의 경우에 전암성 피부암이나 일부 기저세포암에서 제한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치료 효과가 불분명하고 재발하는 경우가 많아서 거의 쓰이지 않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레이저 시술을 하고 있지는 않은데요. 레이저 시술로 점을 제거할 때 우연히 피부암의 표피 병변을 제거해버리면 일시적으로는 병변이 안 보이는 현상이 생겨서 피부암의 속으로의 진행을 방치하고 진단을 늦추는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피부암은 특별한 자각 증상이 없지만 다른 암보다 쉽게 맨눈으로 관찰이 가능합니다. 상황이 이렇기에 조금이라도 이상이 있다고 판단되면 검사를 받아보는 것이 좋은데요. 특히 50세가 넘어 얼굴이나 손, 발과 같이 태양광에 쉽게 노출되는 부위에 없었던 점이 생겼거나 원래 있었던 점이 커질 경우 반드시 병원을 방문해야겠습니다. 정확한 조기 진단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하고 싶습니다. 우리나라는 과거에 비해 국민들의 생활 수준이 많이 향상되어 피부암에 대한 관심도 역시 증가하여 과거 노년층 환자에서만 보이던 환자군이 점차 중장년층에서도 형성이 되고 있고 조기 진단 역시 많아지고 있습니다. 피부암은 조기 진단 시 보이는 초기 병변의 경우에 크기가 작고 대부분 비특이적인 특징을 지녀 진단이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비교적 젊은 나이에서라도 1에서 2년 사이에 피부에 새롭게 점이 발생하거나 기타 피부 병변이 나아지지 않고 크기가 커진다면 병원에 방문해서 해당과 전문의의 진료를 받아 조기에 치료하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 하나, 막연한 불안감을 가지시지 말기를 당부드립니다. 피부암을 진단받으시는 환자들의 첫 표정은 당혹감과 절망감인데요. 흑색종을 제외한 나머지 피부암은 5년 생존율을 매기는 것이 무의미할 정도로 높습니다. 서구권의 경우 기저세포암의 5년 생존율은 거의 100%, 평평상피세포암의 5년 생존율도 95% 정도이며 이 역시 계속 높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또한 흑색종 역시 조기 진단에 의해서 적절한 치료가 이루어진다면 80% 이상에서 성공적으로 치료가 종결됩니다. 이는 간암이나 폐암 등의 고용장기에 비하면 상당히 높은 수치로 피부암을 진단받았다고 해서 낙담하시거나 미리 걱정하지 마시고 조기에 적절히 전문 의료진에 의한 치료를 받으신다면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지 않고 회복하실 수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치료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